코로나, 독감, 감기, 다이어트하면 면역력 떨어질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아니요, 다이어트를 했는데 오히려 건강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노화연구에서 유명하신 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100세 이상 사신 그런 분들만 모여 사는 장수촌을 다니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세 가지 공통점을 찾으셨어요. 첫 번째, 다들 오래 산다. 두 번째, 건강하다. 세 번째, 허리 둘레와 체중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냥 오래 사시는 게 아니라 어떤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면역력이 높은 상태에서 오래오래 사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뚱뚱한 사람은 없고 대부분 적절한 체중, 적절한 허리 둘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발토 롱고 박사님이 만드신 다이어트가 론제비티 다이어트, 항노화 다이어트고요. 자, 오늘은 이 론제비티 다이어트, 항노화 다이어트를 바탕으로 제 임상 경험을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항노화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을 분들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좀 이득이 많으실 거고요, 살찌면서 몸이 안 좋아졌던 분, 생활이 불규칙적이거나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 요요를 방지하고 싶거나 살을 좀 느리게 빼더라도 건강하게 빼고 싶다는 분들은 이득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좀 이득이 덜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미 체중이 평균 이하거나 말랐는데 거기서 빼려고 하시는 분들, 즉 미용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나는 요요고 건강이고 별 필요 없이 빨리 빼는 것만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크게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실게요. 빵! 제일 중요한 건 식사인데요, 첫 번째, 한식 위주로 먹기. 자, 한식은 우리 조상님들이 계속 먹으면서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왔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 안 맞는 음식들은 이미 걸러져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먹지 않았던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은 자가면역성 소화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유 같은 경우에 우리 선조들이 주식으로 많이 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유를 먹은 경우에 탈락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채소 위주로 먹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먹기. 자, 이런 등푸른 생선에는 고등어, 갈치, 꽁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뭐 DHA라든지 뭐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65세 이하는 단백질을 내 체중 1kg당 0.69g 또는 0.8g 정도만 먹기. 식물성 단백질과 등푸른 생선에서 주로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드시려고 하시는데 단백질을 이거 말씀드린 것보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노화가 진행돼서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하고요, 동물성 단백질을 되도록 피하는 이유는 이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껴있는 지방도 많이 먹게 돼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 65세 이상은 단백질을 10에서 20% 정도 더 섭취하고 치즈, 달걀, 백색고기, 생선 등에서 많이 섭취하기. 65세 이상은 그 이하와 좀 다를 수 있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좀 더 섭취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포화지방과 정제탄수화물은 가급적 피하기. 자, 포화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살도 많이 찌게 하니까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대신 불포화지방산, 예를 들어서 뭐 견과류, 올리브오일 이런 것도 위주로 드시는 게 더 좋고요, 탄수화물은 콩국물, 채소, 잡곡밥 이런 단순한 자연탄수화물은 괜찮은데 빵, 밀가루, 분식 이런 정제탄수화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정제탄수화물은 몸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많이 증가시켜서 살도 많이 찌게 만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안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죠. 여섯 번째,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 위주로 좀 먹고 3일에 한 번씩 오메가3, 오메가6, 비타민 D, 칼슘 종합 비타민 영양제를 보험처럼 3일에 한 번 정도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떤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 즉 시간과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예요. 7번, 감량할 때는 하루 두 끼를 먹고 간식을 두 번 먹기. 8번, 유지할 때는 하루 세 끼를 먹고 간식은 한 번 먹기.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은 꼭 드셔주시고 점심이나 저녁 중에 한 끼를 더 드시면 되고요, 간식을 두 번 저당으로 3에서 5g 정도, 100칼로리 이하로 드시면 되고요, 이때 시간을 꼭 정해서 규칙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돼요. 그리고 체중 감량이 목적이 아니라 체중 유지만 목적으로 하신다면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 제 시간에 꼭 드시고요, 간식은 하루 한 번, 이것 역시 제 시간에 정해서 드시면 됩니다. 9번, 모든 식사는 12시간 안에만 먹고 수면 전 3, 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 아침을 먹었다면 저녁은 밤 9시 전에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소화기관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소화기에 무리가 오고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내가 잠을 자기 전 3, 4시간 전에 먹지 말라는 것도 그 3, 4시간 안에 먹어버리면 잠을 잘 때 계속 소화기가 돌아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는 수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실 텐데
잠을 잘 자야 다이어트도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은 많이 나오고 우리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적게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코티졸은 또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열 번째, 밤 10시 안에 잠자리에 들어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기. 자, 밤 10시에 자는 이유는 뭐 성장 호르몬, 재생 호르몬 이런 각종 좋은 호르몬들이 다 이 시간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성장 호르몬이 무슨 상관이냐? 아,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또 담당하는 게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게 적게 나오게 되면 다이어트에도 불리하게 됩니다.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겠죠.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주무셔 주셔야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면역력도 향상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렙틴, 그렐린, 코티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11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고 몰아서 자지 않기. 자, 우리 몸에는 이 생체 시계가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혹 시계가 없어도 알아서 일을 하고 알아서 시간을 눈치채고 있어요. 그래서 잘 때쯤 되면 알아서 수면 호르몬이 나오고 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자는 시간이 매번 다르다거나 늦게 일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사이클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 몸에도 혼란이 오게 됩니다. 12번, 하루 2리터의 맹물 마시기. 자, 하루 2리터의 맹물을 마시는 거는 국제보건기구에서 정한 권고량이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뭐 여름이라서 많이 더울 때는 그것보다 0.5에서 1리터 정도 더 먹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맹물을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차 영상을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 하루 30분 내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강도의 70% 정도로 운동하기. 단 여기서 육체적 노동은 제외합니다. 자, 운동은 다이어트와 건강에 모두 필수인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강도의 70% 정도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또 되도록이면 30분 이상 하시는 게 좋은데 내가 너무 많이 힘들 정도로 하게 되면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14번째, 건강한 취미를 가지기. 갑자기 웬 건강한 취미냐 생뚱맞다실 수도 있는데 이 발토론고 박사님이 장수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소소한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였어요.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소한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스트레스성 폭식이나 이렇게 음식으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즐거운 취미를 가지고 산다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면역력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취미가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15번째, 유산균을 매일 같은 시간대에 먹기. 변을 잘 보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숙변이 잘 안 빠지면 체중도 잘 안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변비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은데 유산균을 드실 때 같은 시간대에 드셔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캡슐이나 과립 형태로 권유드리고 또 효과를 좀 보시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어서 드시길 권유드립니다. 빵! 요요 없는 다이어트가 가장 좋은 다이어트죠. 요요가 없으려면은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여야 되고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는 건강한 다이어트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건강한 것이 가장 잘 빠지는 것이다. 다이어트 제대로 하면 절대 면역력이 떨어질 리 없고요.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